안녕하십니까. 이슈앤뷰 주요 뉴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부실 운영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라인펀드를 2,700억 원어치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서 투자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금융감독원이 결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기자, 신한은행에 대한 배상 비율은 뭐 예상했던 선에서 나온 거죠? 네, 신한은행이 판매한 2,739억 원 규모의 라임 CI 펀드 72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투자자별로 투자 원금의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영업점의 설명 의무 위반,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등의 이유로 기본 55% 배상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가 고령인지 아닌지, 또 법인인지 아닌지 등과 계약서류 미비 여부 등을 따져 배상 비율을 가강 조정합니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온 개별 투자권을 보면 80대 초고령자에겐 75%,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는 안내를 받고 펀드에 든 소기업에겐 69%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조정 성립 여부는 투자자와 신한은행이 조정안을 20일 안에 수락해야 성립됩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라인펀드를 부실 판매했던 이유로 진옥동 행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금융권 재취업이 3년간 금지돼 다음에 지주회장 자리에 도전할 수 없게 되는데요. 신한은행은 곧 이사회를 열어 분쟁 조정안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투자자 구제에 적극적으로 응했다는 사유로 모레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경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신한은행이 판매한 펀드는 1조 6천억 원대 환매 지연 사태를 낳은 라임 모 펀드 4개 가운데 분쟁조정위원회에 오른 마지막 펀드입니다. 이로써 라임 펀드 분쟁조정은 2년 만에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